안녕하세요. 평범한 진우캠입니다. 자, 오늘은 운동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 채널에 있는 운동은 너무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나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운동 루틴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저도 오늘은 초보자분들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운동을 진행할 거고요. 운동은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조금 심하면 우울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오늘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 몸이 확 바뀌지 않고 막 기분이 막 좋아지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. 스스로 시작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. 저 역시도 지금에야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런 몸을 그나마 가질 수 있게 됐지만 학교 다닐 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.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도 뭐 왕따는 아니었지만 막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 겉돌았어요. 약간 내성적이다 보니까. 그런 제가 이렇게라도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운동을 시작해서고요.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뭐 아프다, 피곤하다,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 전혀 되지 않았어요. 아무리 아파도 운동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어요. 물론 쉽지 않죠.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어냈을 때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이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 운동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저랑 같이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. 자, 오늘 하시게 될 동작은 슬로우 버피입니다. 슬로우 버피 딱 50개 할 거고요. 한 번에 다 하진 않고 10개 하고 30초 쉬고 이런 식으로 5세트만 할 거예요. 자, 그럼 슬로우 버피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. 정면을 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쭈그리고 앉아주세요. 유연성이 안 나오는 분들은 뒤꿈치 조금 들려도 괜찮습니다. 여기서 손을 짚어줄 건데 멀리 짚지 말고 최대한 가까이 짚어주세요. 그리고 다리를 뺄 건데요. 하나 빼고 뺍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. 어깨가 이렇게 뒤로 밀려서는 안 돼요. 손목이랑 어깨 수직을 유지해 주시고요. 자, 배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. 코어에 딱 힘주고 버텨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리를 당겨올 때도 최대한 가깝게 당겨서 가슴 펴고 머리로 박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냥 편안하게 앉아주세요. 그리고 손을 최대한 가까이 짚고 다리를 뺄 때 어깨 뒤로 밀리지 않게 허리 꺾이지 않고 일직선. 자, 다리 최대한 가깝게 당겨서 머리로 박수. 쉽죠? 자, 그럼 이런 식으로 슬로우 버피 50개 저랑 같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쪼그리고 앉아서 손 짚고 다리 하나 빼고 둘 셋 넷 머리로 박수 하나. 자, 그대로 다시 쪼그리고 앉아서 다리 하나 둘 당겨서 셋 넷 둘. 자, 이번에 다시 손 짚고 하나 둘 셋 넷 셋. 다시 손 짚고 하나 둘 셋 넷 넷. 다시 손 짚고 하나 둘 셋 넷 다섯. 자, 다시 손 짚고 다리 하나하나 하나 둘 여섯. 다시 손 짚고 하나 둘 셋 넷 일곱. 자, 다시 손 짚고 하나 둘 셋 넷 여덟. 자,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아홉. 자, 조금만 하면 쉴 수 있어요. 열. 자, 30초 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피 10개 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안 힘들다 이러면 쉬는 시간이 없어도 되고요. 너무 힘든 분들은 좀 숨을 고르면서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혹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운동을 멈추고 전문가한테 지도를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.
자, 이제 40개만 더 하면 됩니다. 자, 쉬는 시간이 끝났고요. 자, 11번째 버피 해볼게요. 자,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손 짚고 다리 하나, 둘, 셋, 넷, 11. 자,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12.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13. 손 짚고 14. 자, 손 짚고 15. 자, 다시 손 짚고 다리 하나씩. 16. 이야. 17. 18. 19. 20. 다시 30초 쉬겠습니다. 네. 벌써 20개 했어요. 벌써 20개 했어요. 30초 호흡 잘 가다듬어 주시고요. 잘 따라오고 계시죠? 혹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 10개만 저랑 더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. 자, 휴식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. 네, 30초 휴식 끝났고 21번째 버피 하겠습니다. 쪼그리고 앉아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21.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22. 하나, 둘, 셋, 넷, 23. 하나, 둘, 셋, 넷, 24. 셋, 넷, 25. 자,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26. 손 짚고 둘, 셋, 넷, 27.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28.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29.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30. 다시 30초 휴식. 자, 이제 2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20개밖에 안 남았어요. 혹시 힘든 분들, 네, 조금만 견뎌보세요. 조금만 견뎌서, 아,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쉬어도 되지만, 아, 어떻게든 완주하고 싶다 하면 딱 20개만 하면 됩니다. 20개. 쉬는 시간 호흡 잘 가다듬어 주시고 하실 수 있어요. 하실 수 있습니다.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자, 쉬는 시간 끝나가고 있고요. 31번째 버피. 자, 쪼그리고 앉아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31.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32.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33.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34. 짚고 다리 빼고 둘, 셋, 넷, 35. 자,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36. 자,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37. 자, 둘, 셋, 넷, 38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39. 자, 40. 자, 다시 30초 쉬고. 자, 이제 10개 남았습니다. 10개. 완주 하실 수 있어요.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. 손목이나 허리 아픈 분들은 일단은 멈춰주세요. 멈춰주시고 괜찮은 분들만 저랑 같이 마지막 1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완주가 코앞이에요.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쉬는 시간. 자, 5초 남았고요. 자, 마지막 10개 가보겠습니다. 자, 화이팅! 쪼그리고 앉아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41. 자,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42. 자, 하나,
둘, 셋, 넷, 43. 자,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44.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45. 자, 다시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46. 자, 손 짚고 하나, 둘, 셋, 넷, 47. 다 왔다, 화이팅! 에이. 48. 두 개 남았습니다. 49. 마지막. 셋, 넷, 50. 자, 오늘 저랑 같이 버피 50개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힘드셨나요? 야, 안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안 힘든 분들은 다음번에 할 때 60개, 70개, 100개까지 운동량을 천천히 늘려나가면 되고요.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개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,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런 분들 자책하지 마세요. 오늘 시작한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신 거고요. 내가 내일 버피할 때 오늘 20개 했으면 그 다음날 30개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세요. 절대로 완주하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요. 칭찬해주세요. 칭찬해주고 내일 다시 열심히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운동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보고요. 앞으로도 저는 다양하고 재밌고 빡센 운동 루틴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안 한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저는 평범한 진우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